지난 영상에서 만든 갤리선은 여러 문제점이 많았지만 그중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갤리선이 노를 저으면 속도가 더 느려진다는 점이었다. 노를 젓는 속도가 선박이 나아가는 속도보다 느려 노를 젓는 것이 추력을 만들기는커녕 저항만 발생시킨 결과였다.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새로운 메커니즘을 구상하기로 했다. V8 자동차에 디퍼런셜 기어를 응용하여 빠르면서도 강력한 기계식 노 추진 메커니즘을 만들었다. 당연히 V8 엔진을 동력으로 노를 저을 것이다. 완성된 모습이다. 이 판옥선을 만드는데 쓰인 블럭 개수는 1400개에 달한다. 크기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데 블럭이 1400개나 쓰인 이유는 V8 엔진 하나에만 440여 개의 부품이 쓰였기 때문이다. 엔진 부품의 개수만 해도 상당하지만 심지어 각 부품들의 상호작용을 연산하기 위해 소모되는 CPU 자원도 상당하다. 그 때문에 시뮬레이션 속도 100%로는 도저히 플레이가 불가능할 지경이다. 시뮬레이션 속도를 25%까지 줄여야 정상적인 플레이가 가능하다. 그래서 엔진을 제거한 버전도 만들었다. 엔진을 제거했을 뿐인데 시뮬레이션 속도 100%도 어느 정도 돌아가는 모습이다. 게임 내에서 제공하는 가짜 동력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쉽지만 내 각에서는 장사가 없다. 모드를 쓰지 않고 강한 출력의 엔진을 만들려다 보니 실린더 하나에만 로프 40개와 스프링 5개가 들어가는데 실린더가 총 8개이므로 로프 320개와 스프링 40개가 어마어마한 렉을 유발한다. 부품의 힘을 한계치 이상으로 올려주는 모드를 적용하면 실린더 하나에 로프 3개만 장착해도
더 큰 출력을 발휘할 수 있다. 이 모드를 통해 엔진의 부품수를 170여 개까지 감소시켜 렉을 줄일 수 있다. 이렇게 부품수를 줄인 엔진은 다음 영상부터 만나보도록 하자. 이 영상에 등장한 판옥선이 왜 전통적인 팔자노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한 시청자들은 지금 화면에서 소개하는 영상을 이어서 시청하기 바랍니다.